지난 경쟁전 시즌 막판 달리기를 통해 겨우 다이아를 달성한 휴지. 이번 시즌은 신화를 위하여 또 본격적으로 달려보려고 하는데 실력 대폭 향상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준비한다. 실력이 떡상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자. 드디어 오셨군요. 아예 오늘 1인 스승님. 아. 왜 불렀어? 너 지금 티 어디야? 저 다이아까지 갔죠. 아, 다이아랑은 같이 게임 안 하는데. 아, 경기 안 하는데. 아. 무슨 말씀이세요? 다이아나 신화나 거기서 거기지. 한번 붙어보는 거? 저번이랑 확실하게 다를 거야. 1대1은 조금 다를 수 있어. 아, 1대1 하자고 그래서 나. 아, 1대1 한번 붙여봐. 아, 뭐 일단은 뭐 1대1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사실 경쟁전이 1대1이 중요한 게 아니. 아유, 왜 이렇게 말이 기실까? 혹시 야, 일로, 야, 일로 와. 쫄? 쫄? 아, 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빨리 켜봐. 내가 진짜 살다 진짜 별. 너 나한테 안 돼. 그거는 확실히 알아? 그때는 좀 내가 본 실력이 아니었던 것 같아. 너 스파이크도 나한테 발렸던 거 기억이 안 나? 1대1 해가지고? 아, 그거는 브론즈 시절 때도 아니잖아. 얼랭크 때잖아. 오, 파이퍼? 파이퍼. 오, 진짜? 나 점수 좀 올렸어, 파이퍼. 그러면은 제가 브리어한테 저번에 지고 무릎 그냥 털렸거든요? 뭐 만약에 오늘 진다 그냥 뭐 깔끔하게 바로 무릎 꿇을게요. 재미가 없는데? 벌칙은 무릎 꿇는 게 벌칙이라 한대 맞을래? 아, 딱 밤한데. 아, 맞는 거? 아, 그래? 아, 그냥 무릎 꿇고 맞을게 그러면. 어, 그래? 어, 무릎 꿇고 맞을게. 그래, 뭐 마음대로 하세요. 오, 내 휴지한테 파이퍼로. 와, 야, 이게 또 진짜 찐 피지컬 대결이잖아. 어, 봐봐, 나도 다이아 있어 이제. 다이아 마크 있다고. 오, 야, 뭐야, 근데 맞췄어? 레시피로 맞춘 거야? 뭐야, 맞았어? 어, 너, 야, 너 레시피만 쓰냐 너? 아니야, 나 레시피 안 써. 나 그건 처음 듣는 거. 나이스? 아, 진짜 나 또 파이퍼 너무 오랜만에 했다. 오, 레시피 쓰는데 안 맞았죠? 오, 이거 거리 조절 잘해야 되죠? 거리 조절 잘 해줘야 되죠? 오, 레시피 잘못만 썼는데 안 된다니까? 묻다, 묻다. 아, 묻고 떠올러 가자고? 아, 벨!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경쟁전 할 때 벨 말고는 잘 안 하거든요. 이거 막, 이거 맞아버려?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맞췄어. 근데 맞추고 의기양양하신데. 와우, 뿅! 응, 안 맞아. 안 맞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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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흥분했어. 가라앉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얘기했잖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오, 무서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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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데. 와우, 와우! 야, 나 카메라 안 나와 너. So you think you're tough, huh? 근데 맞았고요. 참고로 나는 가젯이 없어 이제 다 써가지고. 아, 나 가젯 이상 들고 갔어. 깔아 그러면 그거 물론 깔아야지 뭐 해. 와, 주님 맞았다. 추해지기 전에 그만하겠습니다. 자, 한번 끌어보세요. 끌어봐. 자, 무릎 끌어보시고. 언제쯤이면 내 무릎은 남아날 수 있을까? 뭐야, 둘다 끌어. 똑바로 무릎이, 양무릎이 무릎에 다 땅에 닿아야지.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자, 자, 우리는 안경 벗고. 아, 안경까지 벗어야 돼요? 벗어. 하나, 둘, 셋. 여기 빨개. 아! 예. 정신이 번쩍 드시나? 아, 예. 아, 제가
나 지금 너무 어지러워. 1일 스승님 자격 예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나 1일 스승 자격인 거야, 오늘? 아, 네. 나한테 배우게? 솔직히 오늘 딱 모시면서도 좀 약간 반신 많이 하긴 했었거든? 왜냐면 전설도 못 갔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호 별거 아니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해서 솔직히 만만하게 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기본기가 다르긴 하네. 그래서 뭐 전설 선생님한테 배우면 좋기는 한데 뭐 전설 선생님 아니더라도 잘하시니까 신화도 충분히. 아, 어쨌든 네가 오늘 그러니까 이번 시즌의 목표가 신화인 거잖아. 맞습니다. 신화는 웬만하면은 그냥 게임만 많이 해도 갈 수 있어. 아, 그래요? 근데 왜 형 못 보잖아요? 신화부터 시작이야. 아, 신화부터 시작. 신화부터 시작. 아, 신화를 한번 요번 꼭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게 무지성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불월에 대한 기본 개념이 너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형님께 불월은 요거다. 원포인트 레슨? 네, 그런 거 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제 플레이를 한번 살짝 점검을 좀 받고 싶기는 해요. 브론즈라서 어차피 AI랑 할 거 아니야. 이거 제가 하는 걸 좀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네가 AI랑 매칭이 된단 말이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한번. 저는 제시 한번 해볼게요. 제시. 사실 여기서 제시는 좀 별론가요? 그냥 뭐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제시가 좋은 맵은 사실 적들이 한 곳에 몰리는 약간 그런 곳이 좋아. 그래, 에드거가 정리했다. 이거 좀 애매하긴 하다. 다시 하자. 전설 떴어. 뭐야, 전설 떴어 얘. 뭐야? 신화 가라는 계시네 그냥. 이거 맥을 주네 그냥. 와! 맞지? 내가 금손이라니까. 야, 대박. 저 그러면은 아까 치욕당한 벨. 아, 벨 네가 벨 한다고? 네. 상대방 러프스, 맨디, 에드거. 아, 나 에드거 싫더라. 야, 그래, 러프스 바로 죽었다. 자, 에드거. 아이고. 그래도 내가 덧 깔아놨어. 오. 느려졌어. 덧 깔아놔서. 보여주나? 우와, 굴 쏜다. 보여주나? 오. 아, 짬바가 있지. 심각하다. 네가 제일 꼴찌인 거야 지금. 일단 보니까 게임은 여기까지 하자. 안 되겠다. 신화다. 신화 나왔어? 전설? 블링. 스킨 나이스. 야, 오늘 스킨 왜 이렇게 잘 나오네. 와, 돈 벌었다. 아, 일단은 좀 플레이를 봤는데 사실 좀 명확하게 네가 라인을 쓰거나 그런 게 없었어. 일단 뭐 기본적인 거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뭐 제가 잘나가지고 휴지한테 알려주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 강의하는 거야 나 지금? 아, 예. 좀 제대로 좀 제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예. 자, 일단은 브롤스타즈를 할 때 특히 그냥 해도 되거든? 굳이 네가 뭐 라인을 쓰고 뭐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트로피전만 한다면 이제 경쟁전에 들어서면은 상대방들이 조합을 짜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일단은 네가 가장 좀 난해한 게 뭐야? 뭘 골라야 될지 모를 때가 좀 많더라. 아, 맞아. 나도 그랬어. 일단 추천은 보. 오? 그냥 무지성 보호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 오프 되고 나서 되게 많이 쓸만해졌대. 지금 만렙 기준 몇이야 이거? 아무튼 거의 한 3800 가까이가 체력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거 3번 맞으면은 이걸 버틸 수 있는 브롤러가 생각보다 몇 안 돼. 빈사 상태야. 그래서 무조건 빼야 돼. 그냥 무난한 게 벨. 개인적으로 나는 무난함의 끝판왕. 이 파이퍼도 다 좋은데 벤을 너무 많이 당해. 파이퍼가 벤을 당해요? 벤 당하지. 파이퍼가 거의. 그게 사기야? 파이퍼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잖아? 그러면 게임이 그냥 터져. 진짜 브링 형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라인을 왜 안 쓰는 거야? 라인이요? 그냥 하나 잡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가? 어디가? 아니 뭐 그 약간 그런 거 있지만 하이스트 맵 중에 세 갈래 있는 맵이 있지만. 아, 그치. 그런 거 그냥 대충 눈치 게임 하면서 라인 하나 잡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물론 그렇기는 해. 눈치 하나 잡고 라인을 가야 되는데
우리 편에 만약에 8비트가 있어. 8비트는 어디 라인으로 가야 돼? 8비트요? 아, 저번에 당해보니까 가운데에서 질러주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 맞아 맞아. 8비트의 단점은 이동속도란 말이야. 그지? 장점은 높은 체력. 그리고 얘가 압박이 되게 좋아. 총알이 많으니까 호도도도도도도도 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센터에서 계속 상대방 미드라인 압박하면서 라인 유지하면 된단 말이야. 이속이 빠르고 에모 채우는 속도가 빠른 브롤러. 멜로디도 있고 했고 그런 애들은 이제 사이드로 가는 거지. 이게 할 때 보면은 네가 지금 이거 스파이크로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 스파이크를 플레이하는데 이 맵은 사실 스파이크가 별로 좋지 않아. 아 그럼 내가 픽부터 좀 잘못된 거네. 픽부터 좀 잘못됐어. 봐봐, 네가 지금 라인을 아예 못 밀잖아. 차라리 라인을 밀고 싶었으면은 여기서 그 뭐냐 파이퍼라든지 벨이 차라리 나 아니면 콜트라든지. 근데 지금 라인상 네가 스파이크라서 사거리도 나한테 안 돼. 그지? 네가 던질 때 나는 이미 너한테 한 두세 방 맞추잖아. 계속 깔짝깔짝깔짝 닿지를 않아. 닿지를 않지. 그리고 스파이크 공격은 의외로 좀 패턴이 익숙해지면 피하기가 쉬워져. 스파이크 터지는 데에서 일곱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 맞아. 봐봐, 피하지. 그러네. 피한단 말이야. 자, 봐봐, 이제 안 맞기 시작하잖아 내가. 안 맞잖아. 그러네. 스파이크가 한번 익숙해지면은 아 얘가 대충 여기다 던지는구나 하고 그 뒤로는 잘 안 맞아요. 이거 봐, 거의 지금 첫 번째 판이랑 다르게 거의 안 맞아. 근데 너는 계속 나한테 맞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라인을 지금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콜트가 너무 잘하는 게 라인을 이렇게 쭉 밀었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쪽 라인 네가 콜트한테 견제당하지. 이 증검다리 맵이 되게 진짜 명확하게 라인을 서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이쪽 라인이 뚫리는 순간 이쪽에 있는 라인 애가 미드까지 귀찮게 하고 뒤에서 계속 쏜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네 양극 맞아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맵이 진짜 라인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려주는 맵 중 하나. 봐봐, 라인이 이쪽 밀리니까 너 나한테 밀리고 제시도 같이 올라오고 나한테 밀리니까. 나중에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안젤로 있지. 안젤로 나오잖아. 안젤로가 여기서 라인 두 개를 다 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안젤로가 물 그 뭐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안젤로가 여기서 궁 쓰고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라인이 중요한 거야. 야 이거 이걸 전략 게임이네. 아 당연하지. 전략 되게 많이 필요해. 무지성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어. 난 그런 줄 알았거든. 아니었더라고. 그냥 피지컬로만 하는 게임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야. 그런다고 네가 다이아에서 전 신화는 못 갈 것 같긴 하지만. 아니 브링이 형도 신화를 가는데 내가 못 가겠어요 설마. 브링이 형 신화 갔어? 브링이 형 신화 갔었잖아요. 요번 시즌은 못 갔잖아. 요번 시즌은 본인 말로는 아 이게 하다가 조금 열심히 안 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개 열심히 하던데? 맨날 브롤스타즈 키면 항상 들어와 있어. 잠깐만 지금도 들어와 있을걸? 볼까? 아, 그래? 이것 봐 겜브링 마지막 접속 2시간 전 요새 오늘 진짜 좀 생각보다 많이 배웠어요. 괜히 이거 트로피 4만 개 찍은 게 아니야. 이 기세를 몰아서 오늘 강의를 발판 삼아 바로 다이아부터 렛츠고 이러자. 그러면은 다이아 못 찍으면은 꿀밤.